캐릭터에 너무 막 빠져서 네. 게임에. 엄마의 본분을 너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본분을? 어. 아, 본분이 뭔데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엄마의 본분은 뭐냐? 엄마의... 너 설마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야 돼? 뭘 생각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뭐 설거지랑 예, 빨래. 밥 주는 거. 너 밥은 안 줘? 네, 안 줘. 그럼 안 줬을 리가 없는데. 밥 한창 클 때라 뭐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챙겨줘요?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안 챙겨주니까 결국 제가 김치볶음밥이나 계란후라이에서 먹고. 네가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요? 네. 커서 이렇게 셰프 되면 되겠다. 꿈이 요리사. 꿈이 요리사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치 볶음밥 레시피 한번. 그래 레시피 너의 레시피 어떻게 되냐? 올리브를. 올리브오일을. 아 귀여워. 출발. 기름을 살짝 달궈요. 달궈요. 그다음에 김치 볶고. 김치를 볶고. 그다음 밥 넣고. 밥 넣고. 살짝 김치국물 넣고. 김치국물. 비벼서 참기름 살짝 넣고. 참기름 살짝 넣고. 넌 김 안 뿌려? 김 뿌려? 마지막에. 마지막에. 해야지. 활용점이야, 그지? 마지막에. 그러면 뭐 챙겨주는 게 뭐 있어요, 엄마가? 학년 때 뭐 챙길 게 많을 텐데. 준비물이요. 준비물을 못 챙겨가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또 엄마 때문에 못 살았다 하면 선생님이 엄마 핑계 대지 말라고. 안 믿지. 그렇지, 안 믿지. 오히려 더 혼나요. 그러면 소풍 가고 김밥 사주고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냥 김밥 사고 김밥 사고. 아, 김밥 해문에서 또 직접 사온 거. 그러면 남들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요? 다른 애들이 부럽죠. 부럽지. 그래도 많이 먹었어. 엄마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가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혀 엄마가! 저희 제작진이 어머니가 처음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게임 중이니까 2시간 후에 어머 전화를 해주세요. 아,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게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완전 재밌죠. 일단은 키우는 재미도 있고 밥 안 먹어도 뭐 자식 키우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뭐 몸이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네. 내 몸 봐도 뭐 배고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들 밥은 왜 신경을 안 쓰세요? 내가 신경 안 써주는 게 아니죠. 예. 밥을 해주죠. 해주는데 네. 일단은 애들이 밥 달라 할 때 아 게임하고 있는데 그 게임은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서 빠져나가면은 전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 아니, 조금 이따가 줄게. 아들은 배고파 죽어. KBS